안녕하세요.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시간을 예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신용철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성경 강연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성경 강연을 통해서 예비된 많은 영혼들이, 준비된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와 영생의 소망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직접적인 전도의 현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말씀 앞에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천 계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함을 기억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가정의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잠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 말씀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36페이지 소식지에 이렇게 보면 오늘 설교 제목하고 본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이례적으로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요. 오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전해지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먼저 찾아보고 읽어보고 예습을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주부터는 몇 장 몇 절 찾으십다 그러면 이미 찾아져 있어야 돼요? 안 찾아져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근데 제가 안 해요, 설교를. 그때는 찾을 수밖에 없고 제가 설교할 때에는 미리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방송실에서 미리 목사님들에게 본문하고 제목을 이렇게 알려주면 아 오늘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럼 나에게 어떻게 접목을 시켜볼까?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하고 그때서야 막 찾고 막 이런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왜 이런저런 소리를 하냐면은 저도 그냥 폼나게 딱 본문 찾고 말씀하고 딱 끝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주일 주보에 소식지에 설교 제목이 실리고 본문이 실린 것은 참석하셔서 커피도 마시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한 10분 전에 앉아서 아 오늘 잠언 말씀이네 찾아봐야지. 그리고 이런 제목이구나. 그러면 와닿는 게 틀리는 겁니다. 그럼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었던 내용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주를 들은 말씀이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잠언 24장 30절입니다.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증왕이라는 것은 과거의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옛날에 이 밭을 보고 포도원을 지나며 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단정하고 있냐면은 무슨 밭이라고 되어 있죠? 게으른 자의 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밭. 그럼 게으른 자의 밭에는 소출을 거둬야 되는 때, 미리 풍성하게 자라고 있어야 될 때, 그때에 밀이 풍성하게 있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밀은 별로 없고 거친 풀이 막 덮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른 자의 밭. 우리는 밭 농사도 많이 하지만은 논농사가 많잖아요. 논에 보면은 큰 벼보다 더 키가 쑥 튀어 올라와 있는 피라고 하는 거 아세요? 그 논에 피가 많으면은 참 마음이 좋지요. 아이고 저 밭은 저 논은 누구 논이야? 저 누구 논이길래 피가 저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보고 그 논을 게으른 자의 논, 게으른 자의 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 마음의 밭에 과연 열매가 맺혀야 될 때, 또 씨를 심어야 될 때, 또 꽃이 피어야 될 때 그런 것들이 있는지 오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해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오, 목사님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교회를 왔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 전에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보름 전에도 끓였습니다. 여전히 맛이 없습니다. 일주일 전에 된장을 끓였는데 또 맛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왜 깊은 맛이 나지 않는지, 왜 칼칼한 맛이 나지 않는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연구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그 해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능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현재의 프로가 처음에는 아마추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아마추어로 머물 수도 있고 프로로 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거친 표현을 쓰고 술, 담배를 하고 했던 그런 삶에서 정리정돈이 되고 내가 나를 봐도 좀 변화가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넌 참 많이 변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형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분은 큰 교훈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31절입니다. 가시덤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시덤불이 있고 그것이 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쐐기풀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거 손으로 잡으면요. 이 날카롭습니다. 아프죠. 그리고 뽑아당기면요.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리는지 15cm, 20cm, 심지어는 3cm 깊이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뿌리를 못 뽑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중간에 끊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관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너졌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돌담이 무너진 것하고 포도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말씀 있잖아요. 여우가 작은데 지금 현대에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간다고 해서 큰 피해가 있느냐? 여우가 아무리 고개를 들어도요, 포도 열매 닿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농업이 발달하고, 이제 포도의 수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포도나무의 키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사를, 와이어를 이용해가지고 뻗어 나가도록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포도나무가 있고 그 옆에 바위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걸쳐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거예요. 우리 무릎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흔들어 놓으면은 이게 포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추를 씨를 뿌려서 이제 모종을 해서 다 심어놨는데 이제 파릇파릇파릇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고양이가 서너 마리가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뒤죽박죽 해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돈으로 따져봐야 상추 그거 해봐야 1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울타리를 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포도원이 있고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원의 돌담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 그랬구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본문에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생각이 깊었고 교훈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형제자매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생각이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반드시 교훈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자, 그렇다면 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밭이 있고 포도원이 있고 울타리로 둘러쳐 있는 돌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내 삶의 적용, 내 신앙에 접목을 시키면 어떤 것일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되는 모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그 영혼이 태어나는 그 열매, 거기에 쓰임을 받는 도구로 내가 사용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없지? 왜 전도의 열매가 없을까? 이거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 시골 집에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샘을 파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 이게 약간 높은 산이었습니다. 한 3, 4m 정도 되는 산이었는데 그 산을 파냈습니다. 우리 안병등 교수님 그때 계셨으면 포크레인으로 10분만 했으면 파줬을 텐데 오로지 뭘로 했느냐? 삽으로, 리어커로 그걸 계속 평평하게 만든 거예요. 이쯤에 물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 단정하에 아버지하고 저희 온 집안이 그 샘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럼 깊이가 더해질수록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구니에다가 흙을 담아서 도르래를 이용해가지고 올립니다. 아버지 그만하시죠. 왜? 물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야. 조금 더 파보면 나올 거야. 아니 안 나오잖아요. 힘들다니까요. 자, 아버지의 마음은 물을 반드시 뽑아내야 된다는 의지가 보이죠. 근데 아들의 말 속에는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물 나는 이거 관심 없고 지금 내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나 일하기 싫은데 왜 계속 이걸 파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말을 듣고 파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흙탕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맑은 물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자갈을 채워 넣습니다. 근데 그 물을 지금도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가뭄 때가 되면 물이 좀 나오는 양이 작아요. 깨달은 게 뭐냐면 더 팠어야 되는데. 더 팠어야 되는데. 다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생각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유아부에 속해 있는 자매님들, 아까 된장국 끓인 거
잘 고민하셔야 돼요. 난 솜씨가 없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솜씨를 다 주셨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미역국 끓이는 방법 알려드렸죠. 맛있게 끓이는 방법. 미역국을 오늘 아침에 먹어야 됩니다. 언제 끓여놔야 된다고요? 전날 끓여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깊은 맛이 미역 줄기까지 파고 들어가서 씹었을 때 부드럽게 끊기면서 그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미역 가지고 오늘 아침에 여보 당신 생일인데 내가 정성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리는 것하고 깊이 생각하고 일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성령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성령이 들어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는 이런 표현인 거예요.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과 분란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은 화평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오래 참는 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이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인천 계양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 말씀을 23절에 이 말씀을 쭉 읽는 과정 가운데 아 나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는지 점검해 보고 이게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게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더불어서 생기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전도의 열매인데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으시죠.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방금 읽었던 말씀이 빨간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뭘까요? 각 사람의 마음에 창조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죄에 대한 각성도 있고 그리고 분명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 굴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아하, 십계명을 지켜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없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한 것이 맞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됐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잘못된 삶을 살아갔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아버지로서 아들인 내게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딱 정리가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결실을 하는 것이 있는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나 혼자만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인데 30년이 지났는데 나를 통해서 열매가 하나 열렸다.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마음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직접적으로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누구인가? 100배는 아니고 또 60배는 아니더라도 30배는 내가 해보자.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 마음이 올라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열매를 30배를 맺게 한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요. 한여름에 뜨거웠던, 작렬했던 태양 아래의 그 뜨거움을 생각하고 이제 속옷만 입고 냉수 마찰을 합니다. 그런데 해낼 수 있다니까요.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지만은 해낸다니까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는데 2022년에도 김장을 어머니가 또 하잖아요. 왜 합니까? 그 자식이 한 입 먹고 엄마 너무 맛있어. 너무너무 엄마 김치가 맛있어. 그 한마디 때문에 김장을 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오르면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천 계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마음 속에 그래 60배는 아니더라도 내가 30명은 해보자. 몇 명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30명을 전도해서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고 어느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술에 취한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아저씨, 아저씨 집이 어디예요? 몰라요.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모릅니다. 그럼 경찰관이 어떻게 합니까? 이 지갑을 찾아가지고요. 핸드폰 봐가지고요. 그 집에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취해 있는 그리스도인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교회를 나오고는 있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전도집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여러분 소망이 자녀에게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해야 설교가 된다니까요. 자녀에게 소망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상추를 심는 사람은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요? 상추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곳이 있을까? 소라에게 있을까? 뿔소라에게 있을까? 고동에게 있을까? 큰 고래에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을 하나님이 내게 품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였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누구에게 소원을 두고 있냐면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소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사람은 반드시 영원히 삽니다. 영벌의 세계에서 사느냐, 영생의 세계에서 사느냐, 지옥도 영원히 사는데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밭에, 내 포도원에, 내 울타리가 무너졌는지, 거친 풀이 있지는 않은지 이거를 생각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도 주실 거예요. 건강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걸 더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 필요하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입니다. 6절 신약성경 117페이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자, 여기 주인이 누구냐면은 한 사람, 여기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과원지기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3년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공적인 일을 행하신 시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극소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찍어버리라고 7절에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으실까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열정을 가지고 대하시지만은 구원받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9절에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찍어버리소서 이 말은 뭐예요? 찍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찍힘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이 이뤄지는 걸 원치 않지 않습니까? 이뤄지기 전에 반드시 내가 구원하리라. 암흑의 형제를, 암흑의 자매를 내가 붙들어 버리라. 근데 그 시간이 여기서는 3년이라고 되지 삽니다. 그 최하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세우고 하는 그 마음의 작정을 할 때는 3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교회들을 돌아보고 세우는 일에 많은 신경을 썼잖아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살고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31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3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럼 밤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났다는 걸까요? 깊은 밤에는 자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그 마음에 예타하는 그 마음, 마치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부모가 잠을 자지만은 자녀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 마음에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함께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죠. 눈물. 예수님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셨고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훈계했을 때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훈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고추 모종을 심을 때에도 하나하나 한모 한모 심죠. 묶어줄 때에도 하나하나를 묶습니다. 그래서 밭이 되잖아요. 밭이. 고추를 딸 때도 하나하나 따는 겁니다. 훑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녀 한 사람, 그 송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가끔 지칠 때가 있죠. 이게 조금 붙들어줬을 때 이게 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운동화를 사서 신고 이제 외출을 하는데 한 번 딱 묶어놓으면은 신발이 바닥에 헤어질 때까지 그 끈이 풀리지 않죠? 몇 번 정도 풀릴까요? 그 신발을 벌릴 때까지. 셀 수가 없을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일이나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 특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은 이와 같은 거예요. 묶여졌다 싶고 좀 잘하는가 싶으면 또 풀려지는 겁니다. 그걸 당연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3년이나 사도 바울도 3년이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조금만 더 파면 샘물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파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가식일 겁니다. 근데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발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 모래 위에, 뻘밭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잠시 지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동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거론할 것이 아니에요. 그 형제 자매님들을 쉽게 판단할 것도 절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녀인 거예요. 그 자녀를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18장 107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발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사절은 같이 읽으시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데 삶의 형태를 보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후반절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뭐라고 돼 있죠? 선한 대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이건 토기장의 주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를 하든 라면을 끓이든 동태찌개를 끓이든 이건 누구 마음입니까? 에? 우리 자매님들 마음이에요. 맞잖아요? 자매님들 마음입니다. 근데 물어봐주면 고맙고 안 물어봐도 고맙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흙으로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유일하게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쉽게 얘기하면 따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엄청난 배려를 하셔서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의문난 것들에 대한 해답을 다 주셨어요. 근데 해답을 듣고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자기 뜻에 맞는 해답이 아니니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학예 수양에 와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요. 꼭 A로 해야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몇 번째 상담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세 번째인데요. 두 번 상담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A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예, A가 아닙니다. 자매님은 지금 자매님의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분은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쯤 후회가 되고 그리고 잘못된 걸 깨닫고 좀 늦게 출발하는 거죠, 다시. 그런데 이런 과정도 필요하긴 한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간증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 후반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현재의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왜라고 하는 그 질문만 하면은 인생에 해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거 아닐까요? 그게 지혜 아닐까요? 하나님을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대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들도 하나님에 대항해서 좋은 결과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울왕도 거꾸로 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거꾸로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하나 재미있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제목이 뭐냐면은 너무나 바쁜 당신이. 이 사람이 자기 과시욕이 많아요. 늘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면도를 하면서 영어 단어를 외운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밥을 먹으면서도 야 반찬이 맛있구나. 야 이거를 누가 만들었을까. 야 이런 정말 양념의 종류 참 많구나. 저 앞에 서 있는 저 여인은 누구길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음식을 해줄까? 그러고 보니 그 여인이 내 와이프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하루 일과를 체크하는 겁니다. 출근해서는 바쁜 거예요. 자기를 찾는 사람이 많아요. 왜? 인기가 많으니까. 일을 잘하니까. 근데 이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이 자기 성찰을 하고 사색에 깊이 잠기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다 들은 이 사색에 깊이 빠져있고 자기 성찰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언제 생각을 하고 삽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노를 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장의 키를 잡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22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40년 통치 말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점점 잊혀지고 세상의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찢어지는 거예요. 용납할 것이 있고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까? 자녀의 권위가 있습니까? 자매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반찬 하기 전에 형제님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생각하세요. 아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반찬 하기 전에 형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라고요. 아니, 이순희 자매님은 남편이 없잖아요. 그분은 대답하고 남편이 있는 분은 진짜 대답을 안고. 아이고 남편이 남편다워야죠. 그럼 여러분은 아내 답습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대우해 줬을 때 이게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도록 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도록 해서 이 찢어버렸잖아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시켜가지고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잘될 수가 없죠. 부모를 잊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 잘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건질 자 없으리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생각의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것에 찌들어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의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 그럼 뭘로 이 생각의 기준을 잡아야 될까? 전도 집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전도 집회를 할까? 막 떨리고 막 이랬는데 떨리고 이런 게 아니라 기대가 돼요, 요즘은.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올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누가 구원을 받을까? 이런 설레임이 있어요, 설레임.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전도 집회에 인도된 분들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가 됐다.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은 저절로 시작이 되었다. 뭐 다양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첫날 말씀을 듣고 둘째 날 말씀 듣고 셋째 날 말씀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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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합니다.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니까요. 사실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일 자동 펌프로 뿜 올리잖아요. 그건 인위적으로 뽑아 올리는 것이고 자연 상태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그분의 계획대로 이 세상이 흘러온 겁니다. 그게 사실인 거예요. 자서전을 보고 일기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디를 다녔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정해 주잖아요. 그걸 보고. 일기를 보고 한두 가지 사건이 맞으면 그 모든 내용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사람의 일기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 우주에, 이 지구 안에 인간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틀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이걸 딱 깨잖아요. 안 받아들입니다.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마치 그런 거예요. 정말 미운 며느리가 미운 짓을 한 게 미운 게 아닌데 시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먹는데 자기도 모르게 한 입 먹고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어쩜 이렇게 맛있지? 이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어머니 맛있죠? 그러니까 짜다. 싫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이게 싫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좀 둬야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상담을 할 때 아무 사람이나 막 데려다가 막 상담해가지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 보여요. 저분은 내둬야 돼. 좀 둬야 돼. 좀 둬야 돼. 아, 저분은 지금 살짝 건드려줘야 돼. 살짝만 하면 돼, 살짝만. 많이 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처음 이제 목회자가 되고 전도인이 되고 하면요. 오로지 처음부터 이제 쫙 하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든 겁니다. 근데 그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은장의 어르신들이 야외교회 갔잖아요. 아유, 참 인생이 참 짧아요. 혼자서 걷기가 힘들어요. 그럼 우리 마음은 뭐예요?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계단이 탁탁탁탁 받고 내려갔는데 보통 25cm 정도 되는 그 높이라고 합시다. 근데 40cm 정도 되는 마지막 계단이 깊은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근데 불까지 꺼져 있어봐요. 제가 창원 집회 가서 넘어질 뻔했다니까. 불도 꺼진 데다가 계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자기들만 알고. 그래서 제가 불 딱 켜고 막 다녔어요. 어이구. 집회 말씀하러 가다가 노트북 들고 가다가 한마디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불이 켜져 있었으면
덜 위험하잖아요. 내 삶에 어두운 밤에 횃불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말씀이라니까요. 왜 내가 안 풀리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내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데 등불이 없는 거예요. 몇 명의 형제 자매들이 그 독산 해수욕장이라고 그 구룡포 아니 저기 저 저기 대천 해수욕장 그 밑에 예,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제 고기를 조개를 캐러 가는데 다들 복장은 갖췄어요. 호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릇도 있습니다. 랜턴이 없는 거예요. 랜턴. 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세상 표현으로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긁어가지고 나와서 봤더니 돌 반, 조개 반, 빈 껍데기 반. 이 헤드랜턴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탄광 안에서도 탄을 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헤드랜턴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그 방향을 잡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삶의 안내자가 되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 주는 더 말씀을 많이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싸울 일이 있어도 언제 싸우라고요? 다음 주 일 오후 3시 이후에 싸우세요. 조금만 싸워야 돼. 왜? 11월 낮집회가 또 있잖아요. 그 학생이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 있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게 없잖아요. 놀아요. 계속 놀아요. 이 긴장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도 힘들어지거든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강한 힘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뭐 깡패들하고 싸우고 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4절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잘못된 이론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요새가 강한지 아주 튼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요새를 무너뜨리는 그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모든 이론을 부서뜨리고 파하며 모든 이론이 뭐예요? 진화론, 인본주의, 무신론 여러 가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론들이 부서지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이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케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기 스스로가 무릎을 꿇잖아요. 이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헤드랜턴으로 생각하셔요. 나의 삶의 상황은 어두운 밤이고
탕을 캐러 들어가는 탕강 안에 굴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어찌할까 어찌할까 이렇게 고민을 거리가 있는데 이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예, 된장국 맛없는데 식탁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한 숟가락 먹고 다 버려지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자매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인 거예요. 구역매회를 못 나옵니다. 전도집회 때를 못 오시는 거예요. 왜 구역매회 못 오고 왜 전도집회 때 못 오시는가 봤더니 피아노 레슨을 해요. 언제 하느냐? 저녁 8시에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하느냐? 한 20분 정도 합니다. 근데 왜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하고 교제해보라고. 그럼 제가 신입니까? 그걸 제가 해결할 수 있게. 쭉 듣는데 학원비로 얼마 받아요? 그랬더니 1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10만 원을 20일로 해가지고 나눠봤더니 하루치가 5천 원인 거예요. 근데 자매님 마음에는 그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 사람을 소개시켜준 세상 말로 표현하면 물주인 거예요. 물주.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고 쉽게 탁 커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기를 구역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거고 대전도 집회는 뭐 몇 개월에 한 번 있는 것이니까 그 날짜만큼 빼주고 수업료를 받으면 안 되겠느냐. 한번 그렇게 교제를 해봐라. 그런데 그분이 마음에 이제 자매님 마음에 화답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 뒷이야기는 저도 아직 몰라요.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벌어졌을지. 그러니까 자매님 마음에 그때 당시는 좋은 거예요. 왜? 그분과의 관계도 서운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를 가르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이 일이 있는 겁니다. 그냥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니까요. 신영철 목사님이 몰랐으면 좋겠는데 강사 숙소 자리가 강사 숙소 방 아시죠? 거기가 옛날에 유치부실이었죠. 유치부실. 영유아부 방이었잖아요. 들어가는 순간 다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이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문 닫고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몇 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무실로 쓰자. 그래서 제가 얼마 동안 집무실로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강사 숙소로 쓰자라고 딱 결정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제가 깊이 고민하고 반드시 이거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 자동차에 수없이 많은 부품들이 있고 거기서 조그마한 미세한 소리, 조그마한 잡음 그것도 잡아내리는 그 시대에 그런 일을 했던 제가 이 일을 하나 못할까? 그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 이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 그럼 왜 안 하느냐?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사 숙소 화장실에 그 배수구 있잖아요. 배수구. 아마 여기에서 냄새가 올라올 거예요.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이것저것을 막 써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천장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모 그 연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호. 네. 그 형제님한테 이제 왔길래 이제 한번 위에 한번 봐봐라. 그랬더니 이 에어컨에서 나가는 그 물 연통이 이게 열려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됐구나. 그거 한번 좀 메꿔라. 좀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냄새가 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 거냐. 그러면 제가 벽을 쳐봤습니다. 벽을 뚝뚝 쳐보니까 손가락이 아픈 데가 있고 통통한 데가 있어요. 얘라 모르겠다. 자르세요. 여기 벽을 자르세요. 벽을 잘라봤더니 밑에서부터 배관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구멍이 안 메꿔져 있어요. 위에가. 그게 뭐냐. 하수구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테리어 할 때 그거를 메꾸고 벽을 쳐야 돼요? 그냥 벽을 쳐야 돼요? 일꾼들은 빨리 일하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메꿨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네. 요렇게 이제 안을 이제 벽을 통로가 이 정도 바뀌었는데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또 파이프가 그 안쪽이 또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냄새가 또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왜 냄새가 또 나지? 옆에 벽을 쳐봤더니 그 옆에도 벽이 톡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제가 또 벽을 잘랐습니다. 자를 때도 다시 써먹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예쁘게 잘랐어요. 봤더니 거기에 또 배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또 이제 메꿨습니다. 그리고 벽을 뚫어놓은 상태로 한참을 지났죠. 냄새가 안 납니다. 지금도 안 납니다. 앞으로도 안 날 거예요. 영원히 안 날 겁니다. 거기에서 주무셨던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냄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식사로 가시죠 하고 끊어버렸어요. 왜? 나도 알고 있는데 답이 없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서. 자, 자기가 하는 일이 삶의 방향을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어떤 사람 문제를 보고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 문제를 보고 계속 깊이 생각합니다.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미국에 독립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폴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증기선을 만드는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작이 어디냐면은 독립전쟁 때 두 팔을 잃어버린 상위 군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뉴 잉글랜드에 살고 있었는데 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태우고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두 팔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페달을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발로 막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실어 나르고 한 거예요. 근데 폴톤이 그걸 가만히 보다가 증기를 이용해가지고 그 배 밑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증기선인 거예요. 그 자동차가 만들어진 것도 자기 어머니가 이제 상을 당했어요. 초상이 났는데 어머니가 연로하시니까 빨리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뭐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잠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자동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 이것이 없음을 확인하고 생각을 깊이 하고 또 교훈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인공정신 두뇌라고 하는 그 저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말츠 박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의 힘과 그 행동의 관계를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공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실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어릴 때부터 늘
전쟁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힐튼 호텔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어릴 때부터 이 호텔을 경영하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끊임없이 한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것인지 이거를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캥거루족이 많잖아요. 나이가 마흔이 다 돼가는데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부모는 정말 뭐 몇십만 원 벌기 위해서 공공굴로 나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실까요?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지가 있는 사람을 붙들어 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을 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정가정들을 알잖아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깨질 가정이 많아요. 공감해요? 안 해요? 그렇게 크게 얘기해도 됩니다. 예, 설교 잘하라고 돼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은혜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힘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좀 우리가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에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분이 했던 말, 그분이 걸어왔던 길, 그분이 감내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깊이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온 표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어디에요? 십자가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는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바울처럼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구나. 결국은 뭐냐? 내 삶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대신 사는 삶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 을 위해 사는 삶이 잘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날이 언제일까?
주일입니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교, 주일 설교 하시는 분들이, 단상에 서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의 설교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을 이 단상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에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옆집 아줌마 말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엄마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요. 신기하죠? 그 담임 목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상태, 양의 상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것이 내가 변화되어져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설교에도 감옥이 여러 감옥이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늘 감옥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조금만 힘내보세요. 그걸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설교만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성장이 없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도 듣고 때로는 듣기 싫은 얘기도 좀 듣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얘기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과목이 있었을 거예요. 그 좋아했던 과목만 계속 공부하면 평균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힘들어도 들어야 될 과목이 있고 힘들어도 공부해야 될 과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일에 어떻게든 참여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지난주 수요일날 어디 갔었어요? 자, 시작.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이 저보고 이럽니다. 목사님,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있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긴긴 밤 수요일날 뭐 하셨어요? 그 긴긴 밤 시골 할머니들처럼 밭을 메는 것도 아니고 뭐 타자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긴긴 밤 뭐 하셨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삶이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힘있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깊이 있는 생각의 표현을 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완 목사님이 학예 수양회 때 꼭 나오셔서 새벽에 찾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침례 받으러 가는 그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부담이에요. 왜? 나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마음이 안 되거든.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그랬습니다. 난 너보고 산다. 저는 그 말을 듣기 싫었어요. 왜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왜 나를 보고 살아요? 난 어머니를 책임질 수가 없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는 예, 어머니 저한테 기대세요. 저도 힘 닿는 데까지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기대는 분이 있는데 소개시켜드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도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스케줄을 시간표를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한 달 계획이 미리미리 나오고 그 다음에 수첩에 보면 연관 계획이 나오고 이 복도에 보게 되면은 인천 계양교회 연관 계획이 나옵니다. 그럼 딱 보시고요. 그걸 보고 일정을 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열정을 좀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걸 가만히 보는 것이 필요해요. 아, 이번 집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라니까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신앙생활이 즐거우신가요? 하고 물어봐요. 시작. 예, 저 보세요. 아마 대답은 예,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겠지만 아마 80, 90%는 힘들 거예요. 아,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오늘 푹 잘 수 있는데 오늘 저기 저 캠핑 갈 수 있는데 아, 오늘 붕어 잡으러 가야 되는데 아, 뭐 해야 되는데 예, 하셔요. 예, 하시라고. 하시라고. 제가 포항시 기계면에서 그 식당을 하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장날이 되면은 손님들이 많아요. 근데 꼭 주일날 장날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냥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장날인데 장사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한 두 달 지나니까 찾아왔어요. 주일날 장날에도 안 할래요. 어,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왜 그랬습니까?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깨닫는 겁니다. 이게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연회가 있을 때 좀 시간 조절을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업체도 도와주시고 또 직장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내가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봅니다. 거기까지만 시작. 윤종현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럼 나의 삶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잖아요. 일단은 이론으로 머리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탁 깨달아지는 순간 정말 힘있게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뭐라고 됐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이 편이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 어떠한 부분에 깊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별로 없고 전도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라고 믿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오후 또 내일 오전 오후 시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가운데 이 끝물에 갔을 때요. 또 건질만한 것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의외로 큰 것이 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설교를 통해서 뜨거워졌을 때 그 말 한번 권했는데 또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교회당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식사 당번 있죠. 한번 봐보세요. 소식지. 식사 당번 있어요? 없어요? 자, 있지요. 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는데 자기는 집에서 내 놀다가 한 7시 한 40분쯤에 와서 한 말씀 9시 반 정도 끝나면은 9시 20분쯤에 가버립니다. 근데 모를 것 같은데 다 알죠. 그럼 어때요? 다른 분들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본인도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봉사 이런 때가 있으면 자기가 몇 구역인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못 오게 되면은 조장님한테 전화라도 해서 아이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아이고 좀 안타깝게 됐다고 다음번에 내가 한번 시간을 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전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봉사의 구역장님하고 뭐 이제 총무님들 구역의 임원들 계시는데 용돈 아꼈다가 아 오늘 화요일인데 우리 자매님들이 식당에서 봉사하거나 그러면 카페 운영한다고 하잖아요. 뭐 드실래요? 탁 뽑아가지고 딱 쏘는 겁니다. 10잔 쏴봐야 얼마면 쏠까요? 한 2만 원이면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도 좋고 마시는 분들도 좋고 카페는 더 좋고 카페는 더 좋은가? 자매님들 더 힘들어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따뜻해지고 서로 이해하고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전해지면은 구원받는 역사가 더 힘있게 일어나고 또 구원받은 분들이 더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주차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 주차가 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식사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봉사할 때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네, 하고 아웃국은 드시면 안 돼요. 아웃국 아시죠? 욱 하면 안 된다고 욱. 네. 좀 불만이 있더라도 다음 주 일요일 오후 3시 이후에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구역 공유 소식 공유 시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여기 전광판으로 나오고 하지만은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앉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구역장님들이 리더잖아요. 리더로서 한 분 한 분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렇게 뭔가 얘기하고 공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만드는 것이니까 저 구역장님이 내 아들이다, 내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마음을 써주시고 하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모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모두회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후 시간 2시부터 하면은 3시 안에 끝나니까 그 1시간의 시간이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두회도 좀 참여하고 또 옆에 분에게 권유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권유하라고 하니까 밥 먹고 뭐해? 할 일 없지? 모두회 참석해. 이렇게 하면 저 같아도 참석하기 싫습니다. 부드럽게 권유하는 방법을 또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일정과 또 다음 주 한 주간의 그런 전도집회의 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조하게 잘 진행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깊게 더 깊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또 살리는 일을 저희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진행되는 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집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중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물질적으로 또 육체로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으로 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잘 감당해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